헌법이 중요한 이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 발표된 제헌절입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이날 헌법을 발표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날이 조선이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의 영광을 계승하고 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헌법이 뭔지 대충은 알겠는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제헌절이라고 태극기도 달고 또 이런 영상도 만들고 하는 걸까요? 드누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법들 중 가장 위에 있는 법이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 헌법에 적혀 있어서 당연한 건데요. 조선의 주인이 왕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이죠. 이건 헌법 제1조에 적혀 있고요. 서울, 강원도, 제주도, 독도 다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이건 헌법 제3조에 또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나라를 열심히 지켜야 하는 이유까지 전부 다 헌법에 나와 있답니다. 이렇게 헌법에는 한 나라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헌법을 다른 말로 국가질서의 기본구조라고도 부릅니다. 아무리 헌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공중전화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 스마트폰을 쓰는 지금에도 어울릴까요? Nope.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헌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에 바뀐 9차 개정헌법인데요. 지금까지 헌법이 총 9번이나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헌법은 아주 중요한 거라서 쉽게 고칠 수 없는데요.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 또는 대통령이 제안한 개정안건을 공개한 다음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 국민 절반 이상이 참여한 국민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헌법에 적힌 내용들은 추상적인데요.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가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좀 구체적이진 않죠. 대한민국의 주권이 뭔지 또 권력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헌법 아래에 있는 법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헌법 밑에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법들이 다양하게 차례대로 있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구체적이고 또 만들거나 고치는 데에도 적은 노력이 듭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법 내용들은 또 이렇게 위에 있는 내용들에 반대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모두 법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헌법을 보면 헌법 제1장이 나오기 전에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걸 전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딱 한 문장인데 430자가 넘어요. 민주개혁, 평화통일, 사회폐습과 불이타파, 자율과 조화, 자유민주질서, 기회의 균등,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세계평화, 인류공영,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 등등 이게 전부 딱 한 문장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자식들은 진짜 아끼는데 표현이 서툴렀던 옛날 부모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막 주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우리 제헌절 하루만큼은 헌법에 담긴 이런 따뜻한 마음을 되짚어보고 또 감사를 표해보는 건 어떨까요?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